D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에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이 정보들을 모두 습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디젤 차량의 DPF 얼마나 관리가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매뉴얼에도 나와있듯이 500km마다 한 번씩 재생을 가동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500km를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기보다는 매뉴얼에 나와있으면 약 500km마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km를 채워서 재생이 시작될 때쯤 시동을 끈다든지 DPF 작동이 되는 중에 시동을 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500km마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km에 한 번씩 재생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10km, 20km 주행하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용설명서, 취급사용설명서 보면은 가장 뒤쪽에 배출가스 관련 장치 페이지에 배출가스 후 처리 장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린, 녹스, 트랩, 브러스, 디젤, 거시기, 필터라고 하면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LNT, 즉 산화 촉매 장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쌍용차에서는 즉 LNT 플러스 DPF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엔진 쪽에서 이제 배기 가스가 나오게 되면 LNT 즉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통하고 그 다음에 DPF 매연 저감 장치를 통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연을 포집 재생하는 DPF를 순차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디젤 차량에서 왜 이 소위 말하는 매연 저감 장치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차량 매뉴얼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5km 이내의 거리를 몇 개월 동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다거나 뭐 고속도로 주행이 아닌 시내 주행 출퇴근을 위해서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하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렉스턴 스포츠 오너 혹은 DPF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고속도로 주행을 가끔씩 혹은 일부러라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고속도로 주행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DPF 즉 매연 저감 장치를 사람의 콧구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기, 코와 입, 이것이 DPF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를 통해서 뭐 이물질이 되든 먼지가 되든 이런 것들이 코를 통해서 많이 이제 걸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뭐 먼지 덩어리 뭐 이런 것도 이물질 덩어리들이 코로 유입이 되게 되면 코딱지가 생기잖아요. 코딱지를 이렇게 파든지 아니면은 뭐 코를 풀어주든지 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원활한 숨쉬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막혀있다고 하면은 숨쉬기가 곤란하잖아요. 큰 활동량을 요구하는 직종에 계신다거나 체육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코 호흡, 원활한 산소 공급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언제였더라? 예전에는 축구선수들이 코에 확장시켜주는 그런 밴드를 일부러 붙이고 운동하기도 했었어요. 활동량에 비례해서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코가 막혔다는 것은 감기에 걸려있든 비염이 있든 코가 답답한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를 그냥 방치하면 폐렴이 된다거나 기관지염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심지어 지출도 많아지니까 지갑도 얇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디젤 차량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코에 비유하다 보니까 코라고 하면은 뭐 흡기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 숨만 들이만 쉬나요? 내뱉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매연 저감장치라는 거는 매연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재들이 빠져나가서 만약에 그것을 매연 저감장치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배기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검정색 매연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전 디젤 차량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디젤 차량들은 차를 이제 급가속으로 하려고 밟는다든지 하면은 검정색 매연이 막 쏘면서 나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머플러 후 소음기라고 해가지고 뒤쪽에 그 동그란 통 있잖아요. 그쪽에 매연 재들이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검사마트로 가면은 훅 밟았을 때 막 어마무시하게 막 이런 매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랬거든요. 환경검사 받기 전에 뭐 고속도로 올려서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속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기적으로 뭐 매연 불어내기를 한답시고 비가 오는 날 같은 날 좀 불어가지고 불어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쌓여있던 그런 매연 찌꺼기들, 뭐 매연 입자들 이런 것들이 막 미친 듯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매연 저감 장치 DPF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까지는 그렇게 없어요. 대신 DPF를 관리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장치가 망가지면서 뭐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차량의 제조사마다 DPF 제작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 방식도 틀리다는 점 꼭 매뉴얼 숙지하시고 DPF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렉스턴 스포츠에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학원 차량이나 장거리 운행이 거의 없고 장보기 용도로만 구매한 차량이나 뭐 그런 차량들은 일부러라도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DPF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판매되는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차량을 구매하는 2차 구매자, 3차 구매자들이 차량을 뭐 싸게 구매했다가 DPF 때문에 또 수리비 폭탄을 또 맞는 겁니다. 옛날에 그 중고차 시장 가면 간혹 그러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운행해가지고 아니면 여자가 운전해서 정말 살살 조심히 몰았다, 거칠게 뭐 다른 차가 아니다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하긴 했었는데, 그때야 뭐 옛날이고 지금은 DPF가 달린 차량을 그런 식으로 거의 운행 안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차는 그냥 폭탄입니다. DPF 수리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국내 픽업 트럭 혹은 1톤 트럭이 되든 차량의 특성상 공사 현장이나 가까운 거리 운송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적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현장에서 공사 기간 동안 운행 있어야 된다든지, 타지에서 일하다가 집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고속도로를 올려서 한 번쯤은 그렇게 운행을 해준다면 그렇게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회사 차량이잖아요. 회사 차량 1톤 트럭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직원들 숙소에서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써라, 뭐 스타렉스 같은 아니면 카니발 같은 그런 승합차를 직원들 출퇴근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써라 라고 줬으면 나중에 추후에 DPF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만 잠깐 운행한다거나 적재량이 많은 상태로 저속으로만 운행을 계속하는 그런 차량이라면 DPF 재생 타이밍의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매뉴얼은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라면 당연히 가혹한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꾸준히 운행해줘야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DPF 관리에 신경을 조금 덜 쓰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부러라도 DPF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렉스턴 스포츠는 만약에 DPF에 매연이 쌓이게 되면 1차적으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엔진 경고등이 의미하는 그런 에러 메시지는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스캐너로 꼽아봐라, 뭐 꼽아본 다음에 해당 센서의 오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신호를 주는 거지만, 만약에 내 차가 신차고 그렇게 가혹한 조건에 운행을 한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살 몰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DPF가 거의 확실시가 되는 거죠. 매연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DPF 가동 조건을 맞춰주지 못했다면 엔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할 겁니다. 엔진 경고등이 깜빡이면 이건 뭐냐면 무조건 당장 고속 운행을 시행해라는 뜻이에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깜빡인다고. 자, 이 전멸 마크를 무시한 채로 혹은 DPF 차량을 처음 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뭐 고장 코드 지워주세요 해서 그냥 코드만 지우고 그냥 계속 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처럼 차량도 배기가 막혀버리니까 그 배기 가스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 역류하는 거예요. 위로 역류하게 되면 BMW 화재 사건 때 EGR 밸브 막히는 것처럼 그런 까만 카본들, 그런 때들이 엔진으로 역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엔진에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기계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DPF는 기본적으로 교체 및 재생해야 될 거고, 재생하든 교체하든 해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엔진 트러블이나 뭐 터보의 문제, 뭐 이것저것 인젝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은 터도 갈아야 되고 터보도 교체해야 되고, 디젤 차량 부품 비싼 거 아시잖아요. 한 번에 다 나가게 되면 금액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폐차냐 중고차로 그냥 넘기냐, 그 차량들이 중고시장에 나오면 코드만 지우고 또 폭탄 돌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위 상황처럼 그 매연 관리에 조금 효율적인 운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0km 이상의 속도에서 15분에서 20분 이상 주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강제로. 여유있게 뭐 100km 고속도로 구간에서 뭐 30분 정도 이렇게 운행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엔진 경고등은 꺼지게 됩니다. 매뉴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진 점검 경고등이 전멸할 때에는 LNT 플러스 DPF 내에 매연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이므로 반드시 차속 80km 이상의 속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행하십시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할 경우 LNT 플러스 DPF 관련 배기장치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뉴얼대로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주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속으로 달리면 또 안 좋다는 정비를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의 속도가 되어야 소위 말하는 불어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발생하고요. 매연 점검 장치가 작동해서 그쪽에서 끓음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압력이 생겨야 되는데, 뭐 공회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빠른 속도 같은 경우는 열을 바람으로 인해서 열이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600도 이상의 고열로 이거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 TPF가 이게 식어버리면서 400도대까지 떨어져 버리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정비하시는 분이 스캐너를 아예 꼽고 고속으로 달리면서 온도 체크를 했을 때 400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생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운행을 할 때는 꽉 막힌 시간대도 피해주고 시원하게 드라이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고속도로를 한 번쯤은 드라이브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D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에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이 정보들을 모두 습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본인 차량에 맞게, 본인 차량의 방식에 맞게 관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OBD2 구매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연결을 했더니 DPF 정보를 보려고 했는데 그 토크라는 어플에서 렉스턴 스포츠의 DPF 작동 정보는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온도계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도 이상 올라간다든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아, DPF가 그냥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디젤차 오너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도 아니고 미세먼지의 주범도 아닌데 반강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DPF가 장착되면서 차량 가액이 높아지고 DPF 관리를 안 하면 또 정비할 때 큰 금액 지불해야 되고, 여러모로 디젤은 연료비 조금 저렴한 거 빼고는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제 의견을 잠깐 보태자면, 사실상 옛날부터 그 연료 관련돼서 말은 많잖아요. 이왕이면 물론 산유국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과도한 세금은 조금 줄이고, 불필요한 뭐 교육세 이런 거 뭐 다 줄여버리고 그냥 휘발유나 LPG 가격을 내린다면
내리고 디젤 연료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세로 간다면, 그러면 뭐 디젤 DPF도 불필요할 것이고 환경오염 주범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을 못 걷어서 안달이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걷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입사는 뭐 각종 뭐 매연 관련돼서 환경 문제, 인증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소비자들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훨씬 더 검증된 휘발유 차를 그대로 들여와서 타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DPF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관리를 하시고 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네 마실 다니는 정도로 타시면 안 돼요. 분명히 디젤 차량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레저용 차량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랩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속편하게 연비 생각 안 하고 쭉쭉 시원하게 밟으면서 타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